일본 경찰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진 남성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려고 한 남성을 상해 치사 용의로 체포했습니다. 우직인 43세 남성은 2개월 전부터 60대 남성의 집에 방문, 간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입욕 시 남성이 오줌을 쌌다며 그걸 두고 말다툼이 붙어 이 남성은 냄비에 들어있던 뜨거운 물을 남성에게 뿌렸다고 합니다. 지난 5월 7일 오전 4시가 넘은 시각 무인 파출소에서 110번 신고가 들어와 경찰 측은 이 남성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. 경찰 측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. 조사용 한 남성은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은 틀림없지만 그걸로 죽는다고는 생각지 못했다라며 용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